저기 그쪽 이름이 나? 백준? 아, 백준. 그쪽은 이름이 혁이 변혁. 나 아무래도 준이랑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내 운명의 여인을 드디어 만난 거야. 나 너 좋아해. 좋아한다고. 5,000원짜리 밥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냐? 좀 먹을 줄 아는구나. 맛있으면 더 먹을래? 국밥 추가해. 500원. 콜? 콜! 콜! 운명의 여인과 하나뿐인 중마고를 품고 있는 여자. 이곳이 진정 나의 파라다이스로구나. 얼굴이다. 없어지기라도 했니? 아! 어제는 재워줘서 고마웠어, 요 친구. 같이 먹을래, 요 친구? 말은 하고 올라오든가 말든가 갑자기 없어져서 한참 찾았습니다. 뭐야, 둘이 아직 말도 안 튼 거야? 재훈이 이 친구가 낯가림이 좀 있더라고. 하룻밤 신세를 지셨으면 본인 이부 자리는 치워주셨으면 하는데요. 일단 밥 좀 먹고요. 지금 당장 치워주시죠. 뭐 그러지, 여 친구. 네. 야, 니네 회장 아들 또 사고 쳤냐? 맨 대체 왜 이 모양이야? 뭐야, 어떤 거야? 우리 어떻게 사고 쳤냐? 야, 문재원, 역을 나온다. 이번에 아나무인 기내난동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당사자 강수그룹 측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재 결과 관할 경찰서에 정식 직권 조차되지 않은 걸로 밝혀져 사건 무마,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건 무마, 로비? 준아, 그게 말이야? 그 한동안 또 바빠지시겠네. 개망란이 재벌 3세 뒤치다꺼리 하려면. 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세상 고마워주라고 내가 조신하게 살 것이지 어디서. 지금 내 눈앞에 있었으면 당장 그냥 죽었어, 이거. 준이와 나 사이 비극적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구국의 결단을 내리겠다, 친구. 뭘 내린다고? 가서 이 혼란한 사태를 내가 수습하겠다고. 난 적폐가 아니란 걸 증명하겠어. 자수하겠습니다. 넌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만 아버지... 니 따질 게 뭔데, 해명을 해. 네가 하는 말을 누가 믿는다고. 저도 억울한 게 있단 말이야. 그냥 죽어, 이 새끼야. 죽어! 모든 상처는 꽃을, 꽃의 빛깔을 닮았다.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일어날 수 있겠어? 사실은 여기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야. 일용직 근로자시니? 청소 영역 쪽 아니면 경비 쪽? 나는 진짜로 이런 각서 따위 쓰고 싶지 않았다. 내가 이 새끼 죽이고 올게. 준아! 술 한잔 하자!
완전 알바인의 감정이었어. 제발 살려주세요.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현 실장님은 동생이 잡히길 바라는 겁니까? 안 잡히길 바라는 겁니까? 혹시 이번에 검찰에서 객항 아닙니까? 걱정 무슨. 내일 아침에 대충 다 해결될 거야. 같은 편이 아니구나. 무슨 소리야? 난 민들레우 씨만 보면 꼭 날려주고 싶다. 상처만한 영혼이 자유롭게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 같잖아. 나도 살기 힘들어. 나도 진짜 힘들다고. 네가 치는 사고, 네가 저지르는 잘못,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봐도 지긋지긋하다. 난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일까? 가시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왕은 개뿔. 사과하면 내가 이발 순순히 치워줄게. 대박. 더 이상 구설수에 올랐다간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너 진짜 구제 불능이다. 회사가 지금 얼마나 발칵 뒤집힌 줄 알아? 일단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형사인 편집이야. 너에게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차비가 없구나. Don't try to apprehend him.